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호타이어 금골격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25년차 물리치료사 곽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주로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거나 무리한 힘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물리치료나 자세교정, 그다음에 재활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 목이나 어깨, 팔꿈치, 허리 쪽에 나타나는 뭐 통증, 그런 것들이 근골격 질환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사로서 가장 이제 보람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한테 치료를 받고 통증이나 이런 기능 부전 때문에 불편했던 그런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가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는 광주가 대학 때 제가 이제 그 학생운동 경험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도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직업이 이제 물리치료사이니까 우리 광주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각자 뭐 희망하는 일을 다 성취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제 친구의 형님이 물리치료사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사실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면허를 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보람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사는 일단 이렇게 환자분들 제가 직접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근골격 질환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뭐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그 건강 서적을 출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5년간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목표가 있다면 좀 이제 막 그 물리치료사 생활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제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찾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강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